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너 바가지 썼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You got ripped off 라고 합니다. Rip off는 뜯어내다, 훔치다. Get ripped off 라고 하면 뜯어냄 당하다, 훔침 당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You got ripped off 하면 너 바가지 썼다는 의미가 완성되겠죠. 따라해볼까요? You got ripped off. You got ripped off. You got ripped off. 이렇게 사용합니다. 친구가 사기를 당했어요. You totally got ripped off. 내가 여행 가서 바가지를 썼을 때 I got ripped off. 오늘의 레슨 퀴즈로 복습해 봅시다. I paid $100 for this shirt. What? 이때 넌 바가지 썼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떠오르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배운 즉시 쓸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해커스톡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해커스톡 제니리의 60초 생활 밀착 영어 레슨 앞으로 함께 보아요.